여러분, 주린이로 보이세요? 만화가 주호민 씨인데요. 어린이로 잘못 인식됐는지 댓글란이 차단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최근 유튜브에서 어린이가 나오는 동영상에 댓글란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동 음란물 공유에 유튜브가 이용된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는 시간대를 공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청한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노출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논란이 커지자 일부 대형 광고주들이 광고를 중단했고 유튜브가 곧바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차단은 시작됐어요. 인기 초등 유튜버 띠에 등의 채널 일부 동영상에 차단 문구가 등장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유튜브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곱지만은 않습니다. 유튜브의 포인트! 소통이잖아요. 대화 창구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린이 크리에이터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왕은 어디서 결혼했을까요? 그곳은 바로 정전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번에 그 정전 중 하나인 창경궁의 명정전을 무려 400년 만에 최초로 진행했어요. 정전은 궁궐에서 으뜸 가는 곳으로 왕의 즉위식이나 결혼식 또는 외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핵심 공간입니다. 심지어 최초로 공개되는 이 명정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정전이에요. 이곳은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명품 건축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명정전과 함께 개방되는 또 하나의 정전, 바로 창덕궁 인정전인데요. 이 인정전은 영화 창궐과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 사극의 배경으로도 종종 등장해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곳이라네요. 인정전은 바로 오늘부터 30일까지 봄철 개방을 하고요. 처음 내부를 공개하는 명정전은 다음 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방한다고 하네요. 회당 입장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고요. 비가 오면 관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서둘러서 명품 건물들 구경하러 가보는 거 어때요? 작년 4월 술 취한 시민에게 폭행당하고 한 달 후 뇌출혈로 숨진 강현희 소방관. 너는 뭐하니 그래요? 일사일포에서 전해드렸죠. 근데 이 사건, 인사혁신처가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험 직무 순직,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인데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동료 소방관들은 여기에 반발했고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라는 데서 하는데요. 이 위원회에 현장을 잘 아는 소방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만 있지 현장 전문가는 없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응급구조 현장. 고인의 사망 역시 이런 일상적인 위험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요. 피는 펜보다 강하다는 소방관들의 구호. 현장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 앞머리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고민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